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이야. 딴 내용은 없어요. 공통근이야, 공통근. 그럼 여기에 뭐야? 마이너스 2하고 3이 뭐? 여기는 마이너스 2하고 5니까 얘들 둘이는 뭐다? 공통근을 가진다. 맞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공통근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면 내 말은 이거죠. 어차피 이쪽에 만족하는 해 중에 하나가 이쪽에도 만족한다는 거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공통근을 만족하는 방법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단 해부터 구해.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이용한다는 말은 해에 간단한 식을 만들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최고차항을 소거하고 상수항을 소거한다. 일반적으로 공통근을 알파라 한다면 알파를 일단 대입해요. 알겠니? 대입한 다음에 얘 뭐한다? 두 개 빼버린 인수분해가 되면 간단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위에 거 인수분해 되니까 그냥 끝나버렸지. 맞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2차를 없애. 그게 뭐라고?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일반적으로 2차를 많이 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안 될 때는 상수항을 소거한다. 이렇게 풀면 나온다는 거야. 당연히 문제 보면서 해주겠지만 쌤이. 됐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두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0이 두 개의 공통근을 가진대. 그러면 이 둘 다 만족하는 공통근을 쌤 난 모르니까 내가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이렇게 된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알파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근이니까. 여기에도 알파가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그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k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랑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랑 두식이 나온다고. 맞지? 근데 이 두식을 연립하자고 하니 인수분해가 쉽게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잘 안 되지?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뭐 해라? 최고차항을 없애봐라 이 말이야. 최고차항 없애라 하면 이 식의 이식 통으로 빼버리면 되죠. 맞니? 이 식의 이식 그대로 뺍니다. 그럼 알파 제곱 여기 빼기 있다 가정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 하면 없어지나? 네. kx k알파 마이너스 k알파 마이너스 2알파지 빼버리면 맞아요? 마이너스 2 빼기 빼기 k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k 되니까 상수 0에서 0 빼면 0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좌변에서 저 그러니까 왼쪽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은 뭐 했다? 뺏는 식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이요 인수분해가 돼요. 자 본다. 일단 내가 정리할 거 요거 두 개 공통해서 알파 있나 없나? 알파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k-2입니까? 쌤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k-2죠. 알지? 그냥 그대로네요. 플러스로 그대로 묶어내면 k-2죠.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k-1로 묶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1대요. 맞니?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해가 공통근을 가진 조건으로 내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이거 연대기하는 값이 k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이야. 이해됩니까? 맞아요. 자 k에 2 한번 집어봅시다. k에 2 집어넣으면 돼. k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읽어봐 그냥.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k에 2 집어넣으면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k에 2 집어넣으니까 두식이 뭐 하대? 두식이 뭐 하다? 일치하지. 맞니? 자 생각해봐. 두식이 일치하면 해는 똑같겠죠 전부 다. 맞지? 따라서 여기 k가 2일 때 식이 일치하니까 공통근이 생겨 안 생겨? 생기네. 그러면 k가 2도 돼요. k가 2여도 공통근은 가질 거라고. 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가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1 빼기 2 돼서 똑같아집니다. 맞죠? 그래서 아 얘는 여기서 답이 어떻게 돼? 두 개가 되죠. 자 문제에서 공통근을 가진다 했지 오직 하나인 공통근이 아니야. 아까처럼 얘들 중에 한 개, 얘들 중에 한 개가 아니고 둘 다 같아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뭔데요? 둘 다 같은 거. 얘는 하나만 같을 때 그때 해를 구한 거죠. 조건.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K값이 얼마다? 2다. 맞죠? 자 그리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식은 정리 계속 할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분 가진다 했죠? 맞지? 아까 금방 집어넣어볼게요. 선생님 계산 안 했네. 자,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입니까? 맞니? 이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k.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다시 결론만 얘기합니다. 자, K가 2일 때는요, 두 놈의 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통근이 여러 개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치하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 이거 2차식 연대는 값 해 몇 개 나와 보통? 두 개 나오지? 둘 다 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통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이 말이죠. 얘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통근이 하나로 나온 거죠. 내가 얘기한 거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다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식의 모양은 달라. 하지만 해는 뭐하다? 같은 게 한 개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K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에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죠.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식은 X에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식은 달라. 식은 다른데 둘 다 공통인근이 하나는 있잖아. 맞지? 이 조건이라고. 그래서 K값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K가 2일 때랑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뭡니다? 그 다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여기 있는 건 쓰면 돼, 안 돼? 좀 이따 답이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똑같은 게 나온 거니까 이거는. 이해됩니까? 자,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나오는데 하는 방법은 일치하겠네요. 풀어봅시다. 이거에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내가 뭐라 하자? 알파라고 하자고. 이해됐어? 그럼 여기 대입하면 얼마 돼요? 알파 제곱 더하기 K알파 플러스 2는 빵입니까? 맞죠?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플러스 K는 빵이라고. 맞니? 자, 어차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하자? 빼자. 빼면요. 자, 바로 연립하겠습니다. 바로 연립할게요. 빼면요. K-2알파죠. 맞아요. 그 다음 얘에서 얘 빼면요. 2-K 됩니까? 맞니? 이놈과 이놈 부호가 다르지? 부호가 다르니까 우리 식 정리할 때 마이너스를 하나 묶어내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내가 K-2로 묶어냈어요. K-2로 묶어내면 여기 알파 남았지? 여기 뭐 남아? 마이너스 1 남겠네? 이해돼요? 됐어. 따라서 K가 언제일 때? 2일 때, 알파가 1일 때 애들은 공통근을 갖는다는 거야, 지금은. 맞죠? 근데 K의 2양 집어넣어보자고. K의 2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지. K의 2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똑같지? 그러니까 얘는 공통근은 가시지만 공통근이 몇 개란 말이야, 얘는. 두 개란 말이지. 두 개일 때의 K값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맞니?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계속 계산해 봅시다. 쌤,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1, 어? 아, 미안. 1이면요, 1 집으로 얼마 돼요? 1 플러스 K 플러스 2는 빵이가. 당연히 여기도 1 플러스 2 플러스 K는 빵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아, 여기서 K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K가 마이너스 3이면 그때의 공통분은 뭐로 나올 거고, 알파 1로 나올 거고, 얘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거죠. 맞니? 이것도 검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 집으로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되지. 맞아요? 얘는 여기 마이너스 3 집으로 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되지. 맞죠? 인수분해하면 따라서 여기서는 해가 2하고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공통근이 생겼다는 거죠. 검사를 해보니까 또 어차피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얘와 얘일 때 공통근을 가지긴 하는데 이때는 공통근이 몇 개이고 두 개이고 이때는 공통근이 몇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했기 때문에 K는 얼마 돼야 되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이때 그 공통근은 얼마인데요? 그때 그 공통근 1. 연 알파는 없죠. 그러니까 X는 얼마? 1. 근을 우리 구할 때 마지막에 X는으로 적어주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